자, 그러면 우리 염승원 이사님 빨리 모시고 네. 오늘 증시 개장 상황 살펴봐야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57분 한 3분 정도 남았고 굉장히 오늘 긴장된 하루입니다. 네. 워낙 이제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 이런 날이 좀 밍밍하게 끝나야 되는데 어? 네. 어? 화끈하게 말고 밍밍하게 네, 이런 날 그냥 한 사실 약보합 사실 이틀 퉁 치면 얼마 아니라니까 또 그죠? 어제 아침에는 이런 얘기했거든. 하, 왜 어린이나 이래가지고. 네, 맞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아, 잘 쉬었나 봐.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필이면 오늘이네. 네, 네. 그런 거죠. 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1% 넘게 하락 예상가가 지금 나오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자, 뭐 일정 시장님 한번 보시죠. 넘어갈까요? 오늘 뭐 일정은 사실 미국의 고용 지표. 아, 오늘 나오니까. 네. 네. 뭐 잘 나올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좀 고용 지표 정도가 좀 가장 중요한 좀 일정인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코스피가 이제 1분 정도 남았는데 2,649포인트 정도에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포인트 정도, 그래서 한 1% 정도 하락하면서 시작을 좀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11포인트 정도 빠질 것 같습니다. 888포인트. 그래서 1% 좀 이렇게 넘어가는 흐름으로 좀 출발할 것 같은데 이제 미국 증시 뭐 흐름을 봤을 때 뭐 우리나라가 또 급등한 날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 1에서 1.5% 사이 정도 오늘 좀 출발을 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그 유럽에 그 있는 그 야간 선물은 또 휴장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 데이터가 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한 1% 정도에서 좀 출발할 가능성은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평냉 같은 장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밍밍한 네. 슴슴하게. 슴슴. 면육수 좀 주세요. 면수 좀 주세요. 면수가 그 면 끓인물이에요? 그렇지, 메밀면. 아, 그거 왜 먹는 거지? 맛있어요? 맛있어. 면수? 네. 난 육수보다 면수를 좋아. 아, 그렇습니까? 따뜻한 면수. 면 끓인 물을 그냥 먹는다고요? 어허, 신기하네. 자, 장 시작하는군요. 네. 일단 장은 이제 출발하는 것 같고요. 뭐 일단 코스피가 1% 정도, 그다음에 코스닥이 1.3% 정도 선에서 일단 효과가 좀 나올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1.3% 정도 하락하는 것 같고요. 또 LG엔솔, SK하이닉스 각각 1.3% 내외에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효과가 좀 안 좋은 기업은 카카오하고 네이버인데 이제 미국의 뭐 아마존이나 빅테크들 뭐 예, 너무나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늘 국내 또 네이버 카카오도 영향을 좀 받으면서 일단 좀 낙폭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으로 좀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그 코스피는 현재 이제 나왔는데요. 1%네 1.1 31.96포인트 정도 1.19% 정도 일단 네. 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이 좀 더 낙폭이 큽니다. 12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서 1.4%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다 일단 1% 이상 하락 출발했고 상승하는 기업은 일단 S오일이 오늘 0.9% 정도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항공이 실적이 좀 잘 나왔더라고요. 좀 깜짝 실적 발표해가지고 0.8%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장사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네? 화물 쪽이 코로나 또 되게 코로나 때도 화물로 네. 막 하더니 이번에도 화물이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예. 그래서 0.5% 정도 올랐고 LG화학이 0.7% 아마 상승하는데 아마 이게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세계적인 그 양극재 회사 벨기에 유미코어라고 있거든요. 네. 그거 인수설이 좀 나왔더라고요. 아하. 유미코어 주가가 폭등을 했어요, 사실. 야, 근데 기아도 플러스 나오네요. 예. 기아도 좋고 또 뭐 펜오션 그리고 오늘 두산피어셀이 6% 급등하고 있는데 네. 수소법이 수소? 예, 법안 소위 네. 좀 통과해서 그러니까요. 아마 이제 본회의 통과 기대감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수소 관련주들이 오늘 좀 급등하고 있습니다. 저 수소하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밀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 수소는 윤석열 새 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네. 에너지 정책으로 승계한다 네,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있었으니까 네. 수소 관련주들이 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업들은 한 0에서 1% 내외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좀 많이 빠지는 기업은 GS 리테일이 좀 가장 안 좋고요. 6% 좀 급나가는 게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네? 어닝 쇼크.
실적이 좀 굉장히 쇼크요? 안 좋아요. 예. 아, 그 리테일 저 편의점 말고도 여러 가지를 하지. 편의점은 괜찮은데 이제 그러니까. 회복이 보였는데 그 워낙 전자상거래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네. 편의점 좋게 보시는 분들은 GS 리테일보다 BGF를 사라는 네. 거죠. BGF 이제 순수 업체니까. 그래서 GS 리테일이 좀 다른 사업부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서 그러니까.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고 네이버 카카오가 오늘 각각 3% 이상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인데 뭐 아마존도 그렇고 또 세계 뭐 한때 이제 그 캐나다에서 시총 1위 했던 쇼피파이라고 쇼피파이 네, 그 회사도 좀 실적이 굉장히 폭락했죠. 네, 쇼크가 좀 나와가지고 그 이 전자상거래나 이런 빅테크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좀 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아주 그냥 딱딱 그 차이만큼만 빠지네. 네. 어제 빠진 거 그저께 오른 거 딱 플러스 마이너스 딱 하면 1점 몇 퍼센트거든 1점 이상 네. 그 정도 딱 반영하네. 맞습니다. 아니 심리적으로 어제 걸 다 반영하는 것도 다행이지 사실. 예, 보통 이제 바로 전날 걸 많이 반영을 하거든요 사실은. 딱 그 차이를 반영하는데. 네. 아직 모릅니다. 아직은. 섣불리 판단하기는 일러요. 아, 왜 아침부터 이렇게 야단을 칩니까 정 선생? 누구래도 혼내고 싶어. 정 선생. 네. 그래서 이제 뭐 코스피는 이제 그 정도 흐름인 것 같고요. 그다음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면 뭐 거의 다 지금 하락은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 BM이 요새 굉장히 세더라고요. 오늘도 상승 좀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상하프로테크가 이제 수소 관련주죠. 코스닥에서도 수소주가 강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이제 거의 다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많이 빠지는 기업이 아프리카 TV. 역시 뭐 아프리카 TV요? 예, 플랫폼 회사잖아요. 동영상. 네. 약간 이제 유튜브 관련 기업들이다 보니까. 역시 아프리카 TV도 이번에 좀 실적도 그랬고 좀 계속 인건비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좀 계속 부담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근데, 올랐었죠. 예. 근데 약간 뭐 나스닥형 기업이다 보니까 네. 오늘 충격을 좀 받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 이제 수요일 날 좋았던 KMW도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5%. 통신 장비도 다시 좀 밀리고 있고 게임주들도 좀 좋지는 않습니다. 위메이드가 마이너스 3.7%. 이렇게 빠지고 있고 메디톡스 같은 이제 의료기기 회사도 2% 이상 빠지고 있고요.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네. 일부 수소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이제 코스닥 기업들이 한 1에서 2% 이렇게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가 마이너스 31포인트 빠져서 1.19% 빠졌고 네. 하락 종목이 731개, 상승이 139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889포인트로 10.85포인트 조금 이제 하락폭은 축소하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이 138개, 네. 하락 종목이 뭐 1285개. 그래서 거의 뭐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금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K 실더스 상장 철회가 됐군요. 네. 상장 철회했어요. 예. 네. 공모가가 수요 측 부진. 공모가를 낮췄는데도 수요 측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근데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을 보여주는 거죠. 굉장히 냉정해졌다는 네. 거죠. 네? 굉장히 냉정해졌다는 거죠. 네. 네. 조선 기자재 뭐 조선 좀 선방하는 것 같군요 보니까. 네, 요새 뭐 LNG 관련된 기자재 업체들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뭐 네. 한국화봉 같은 기업들이 그래서 오늘도 괜찮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수급은 외국인들이 279억 정도 좀 매도하고 있고 기관은 56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반대로 코스닥은 좀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 173억 정도. 아, 사요? 네, 코스닥은 좀 사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오늘 좀 주로 사는 건 코스피 쪽에서는 운수 장비거든요. 기아인데요, 네, 기아. 운수 장비면 자동차 조선이니까. 네, 기아가 1%대 상승이에요 네. 지금. 가장 많이 파는 거는 이제 인터넷입니다. 서비스 이쪽을 네이버 카카오 예, 팔고 있고 전기전자도 좀 팔고 있고요. 네. 뭐 네이버 카카오 4%대 빠지는군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을 좀 가장 크게 받는 업종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동차는 좀 선전하고 예, 인터넷이나 이런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 쪽으로는 오늘 LPG 관련주들 여전히 좀 센 편이고. 도시가스 관련된 기업들이죠. 사료업체들. 미국에서도 유일하게 올랐던 섹터가 곡물 섹터거든요. 그래서 예, 곡물 섹터 하나만 딱 올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런 원자재 관련주들이 오늘 좀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고 상사주도 GS글로벌, LX인터내셔널 이런 기업들이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네, 원자재 갖고 있죠. 예, 그리고 항공기 부품 회사들도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 기대감도 좀 일부 있고 또 이제 이번 국정과제에서도 이제 항공우주청 설립한다는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또 이제 하이. 예, 그래서 그것도 관련돼서 우주 관련주들도 여전히 좀 분위기가
괜찮고요. 육개주 또 정유업종 이쪽도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육개주 진짜 네. 가네. 그리고 수소 관련 주가 많이 거래 뭐 이런 회사들이죠. 네, 계속 지수가 오를 때는 좀 빠지는데 이렇게 약세장일 때는 굉장히 좀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소주까지 좀 올랐고 나머지 업종들은 다 빠졌고요. 인터넷 대표주, 편의점주, 또 웹툰, 그리고 게임주, 뭐 이런 또 헬스케어 예, 관련주들이 일단 일제히 다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콘텐츠 업종이라든가 또 면세점 관련주들 이런 또 그리고 뭐 타이어나 건설기계 뭐 이런 쪽도 오늘은 좀 빠지고 있고 그래서 경기 민감주도 일단 미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좀 대부분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네이버도 많이 빠지네요. 네. 네이버, 카카오. 자, 그럼 일단 아, 리포트들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시장 계속해서 제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안 그래도 이제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원님이 이제 수소법 통과 이제 기대감 때문에 자료를 하나 오늘 쓰셨는데 이 수소법이라는 게 정의가 뭐냐면 이제 수소 발전 산업 영역에 연료전지와 수소 가스 터빈 같은 이제 사업을 추가를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여기 이제 청정 수소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수소 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제를 도입을 하게 되고 청정 수소 판매 사용이 이제 의무화되는 그런 이제 제도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계속 좀 지체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산자위 소위를 통과를 했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걸 주도했기 때문에 아마 국회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소법이 이제 청정수소를 기반으로 해서 수소를 발전시키자라는 거니까 일단 이제 관련된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좀 긍정적일 것 같고 그리고 공표 후에 6개월 정도의 시행 기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시장이 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 인수위 측에서도 이제 이번에 국정 과제에서 세계 1등 수소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더라도 아마 이건 이제 다음 정권에서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소주들이 작년에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이 수소법도 자꾸 통과가 안 됐고 또 정권 교체에 따른 수소산업 지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우려가 모두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 수소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갖자라는 이제 보고서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산업 관련된 이제 보고서인데 신한금융투자의 지인의 연구원님 이게 이제 레저 담당하시는 분인데 일본 관련주를 찾아서라는 이제 제목이고요. 엔터 레저 업종에 있어서 일본이 좀 매우 중요하다. 뭐 레저에서. 네, 레저. 왜요? 그 우리나라 그 이게 사람들이 이제 보통 관광 갈 때 가장 많이 가는 지역이 지금 못 가잖아요. 일본이죠 사실은. 일본은 가장 많이 갔고 사실 예전에 기억하시는 2019년도에 그 일본이 우리나라 그 반도체 소비자 그 규제하면서부터 이제 완전히 틀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터져가지고 이제 일본 아예 거의 안 가죠. 안 가는데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굉장히 큰 시장이었고 네. 또 K-팝, K-드라마 이 팬덤 원천지가 사실 일본이었거든요. 예전에 거기서부터 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엔터나 레저 업종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시장이다. 그리고 단일 국가 기준으로 어쨌든 아웃바운드 우리나라가 나가는 쪽에선 가장 크고 인바운드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는 중국 다음으로 제일 크대요. 일본이? 일본인들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2019년도 기준 일본의 운항 편수가 전체 22.4%를 차지했는데 지금은 0이죠. 지금 이제 0이 돼버린. 못 가니까. 예. 네. 근데 이제 최근 일본 노선이 6월부터 재개된 데는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나 봐요. 문을 열어요 거기? 지금은 유학생하고 상사 네, 아직은 비즈니스 외에는 안 열었는데 네, 가도 한 며칠은 격리당해야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파견한 그 한일정책협의 대표단이 일본 방문을 이제 마치고 돌아오는 이제 인터뷰를 했나 봐요. 거기서 한일 노선 좀 재개하고 비자 면제 복원하고 격리 면제 확대 등을 좀 언급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일정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게 이제 김포 하네다 노선을 좀 재개하겠다라고 좀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뭐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니지만 가장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는 건 이제 LCC 저비용항공사 이쪽이 왜냐하면 일본 매출 비중이 그냥 거의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아, LCC들은 네, 대부분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타고 가지는 않기 때문에 많이 일본 갈 때는 그래서 LCC의 일본 여객 수요 점유율이 2019년도에 55%였거든요. 네. 그래서 종목으로는 에어부산이 제일 비중이 크고요. TA, 진에어, 제주항공 이런 순으로
일본 매출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 그다음 이제 레저 업종 중에서는 파라다이스하고 하나투어가 좀 수혜주가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 파라다이스 일본 VIP 이 드러백이죠. 이제 드러백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칩으로 이제 교환하는 그런 이제 금액이라 보시면 좋겠는데, 이게 35%나 될 정도로 일본 비중이 굉장히 높대요. 이 파라다이스가 네. 경쟁사 GKA를 비해서. 그래서 아마 일본인들이 만약에 오게 되면은 좀 수혜를 많이 받을 것 같다. 또 VIP 규제가 중국과 달리 일본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도 긍정적이고, 파라다이스가 그 파라다이스 시티가 네. 일본 기업인 그 세가삼이하고 이제 같이 개발한 거거든요. 세가삼? 세가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세가삼이 일본 그 회사라고 하는데 네. 이 영종도 같이 개발을 했거든요, 사실. 아, 파라다이스 네, 호텔 그거를 네, 그거를 같이 만들었어요. 일본 기업하고. 그래서 아마 이제 일본이 열리면 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 같고요. 일본 기업이랑 같이 개발했는데 중국을 기대하고 만든 거죠, 사실은. 네, 만든 거죠. 아, 그래요? 가까우니까. 약간 중국풍이야, 가보면. 아, 뭐 황금 많아요? 황금도 있고. 거기 저 그 중국 식당도 굉장히 맛있다고. 네. 아. 중국 와 있는 듯한 느낌. 한중일이 다 모였네. 네. 네. 한국이 땅 제공, 내가 일본이. 그저께 답사 갔다 왔잖아. 어디? 아,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앞에. 10월 달에 아. 머니 페스티벌 한다고. 답사 한 시간 동안 걸어다니 엄청 넓거든. 넓죠. 아, 그 앞에. 야, 근데 진짜 그거 만들고 이제 텅텅 그걸 다 막아놨거든. 다 폐쇄해놨어. 컨벤션 홀이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아깝긴 아깝겠더라. 아, 그 이제 실내예요? 실내가 다 있어요. 아, 실내가. 거기서 이제 페스티벌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려고 답사 가서. 네. 알겠습니다. 10월에 여러분 크게 한번 좀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네. 하나투어도 일본 사업을 확대를 예전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일본 증시에 하나투어 재팬도 상장이 돼 있고요. 거기에 이제 방일 관광이 대상으로 많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일본이 열리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어쨌든 6월이나 7월 정도 돼서 구체적인 좀 안은 나와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분 의견은 뭐냐면은 이제 과거에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일본이 열리기 전에 좀 미리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내용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금 뭐 환율이 1270 3원까지 거의 이제 오르는 것 같은데요. 네. 환율이 좀 이 정도 많이 오른 거죠? 네, 많이 오른 거죠. 네. 코로나 19 때 그때가 1,296원이었으니까요. 그때 고점이 이제 거의 온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은 뭐 어쨌든 또 이제 나스닥이 어쨌든 장중 6%에서 쭉 반등을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반등한 효과에다가 또 이틀 동안의 급 등락 그걸 한 거를 썸해 가지고 네. 그렇게 그 정도로 반영하네요. 1.2, 1.3 네, 이 정도. 예.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투자 굉장히 성숙해 있는 것 같아. 왜요? 막 전 같은 분 막 5% 빠졌다 그러면 막 예. 채팅창도 막 패닉 패닉하고 막 그런데 빙빙한 평냉 연수 느낌 네, 그런 걸 유지를 하고 계시네요. 그런가요? 네. 물론 화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자, 그럼 리포트 그 정도 보고요. 아, 역시 뭐 지금 다시 시장을 봐도 지금 오히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비슷해. 코스닥이 좀 더 지금 선전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조금 더 선전하고. 네, 출발은 좀 안 좋았는데. 약간. 그 에코프로비엠이 좀 워낙 강해서 시총 제일 크잖아요. 네네네. 여기 이제 오늘 1%도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에코프로비엠 효과로 좀 잘 버텨주는 것 같습니다. 네. 조선 뭐 이런 것들도 잘 버티는군요. 네. 조선 기자재. 네. 수소. 성장주가 어쨌든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이버, 카카오나 아프리카 TV 같은 이쪽이 좀 네. 좋지는 않습니다. 성장하면 또 그런 생각이 또 나네요.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 좀 교육 걱정이 많지 않겠습니까? 학원비도 굉장히 비싸고. 그래서 설탭이라고 우리나라 정말 최고의 대학교 선생님들이 진행한 1:1 과외가 있습니다. 설탭. 난 설빙은 아는데. 설빙은 저 팥빙수고요. 빙수. 네, 설탭은 그래서 태블릿으로
아이랑 1대1로 소통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1대1 과외. 예, 그래서 학원처럼 이렇게 막 여러 아이들이 같이 있는 게 아니고 1대1이니까 과외인데 훨씬 더 이제 비용은 저렴한. 네. 예, 그렇게 이제 3프로TV 커뮤니티 공지 이벤트 참여 안내를 통해서 결제하시면 첫 수업은 무료, 또 백화점 상품권까지 증정해 드리는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탭 비대면 과외 서비스입니다. 아, 이런 얘기 한번 하고 나면 조금 빨간색이 많아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늘 완전히 정프로 포트폴리오는 학살이구나. 아, 형님 좀 괜찮으세요? 나는 뭐 그냥. 아, 그래요? 아, 써서요? 나는 어차피 뭐 성장주보다는 뭐 저. 아. 그런 좀 안정감 있는 산업 뭐 이런 기업 뭐 이런 데가 많으시니까 저는 뭐 그렇게는 또 안 가니까. 저희도 하나 있구만. 뭐요? 지능기업. 플러스잖아. 지능기업. 어. 지능기업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더블 테마 작전. 테마 작전이 좀 그런가? 하여튼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제가 노리고 들어갔던. 왜? 이거 하나 무너져도 왜 그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능기업이 그때 당시에 약간 저 오 시장 관련주로 좀 떴거든요. 아. 그때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보면서 아 설령 그때 안 돼도 지선이 한 번 더 있다. 네, 뭐 그런 느낌으로 들어갔거든요. 재료로서 의미가 없어요 지금 뭐. 왜요? 왜 좀 그 회사가 진짜 돈을 잘 버는지를 보고 판단하시죠. 아, 그러니까 그런 걸로 저는. 다양한 포트폴리오가요. 꼭 종목만 포트폴리오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예를 들면 정말 이 회사는 가치 있는 기업이다. 예를 들면 가치주다. 혹은 성장주다. 혹은 테마주다. 이런 거 하나씩 다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은 저는 성장한 과정 중에 있거든요. 자, 오늘도 뭐 제 얘기에 호응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신 것 같긴 한데 자, 여튼 저도 기업은 하나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요 정도 보면 될까요? 오늘 또 우리 저 노래 배워야 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노래 안 됩니다 오늘은. 오늘 또 안 됩니까? 네, 저 푸니타님 저 어디 가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오늘 징징이에요. 오늘 징징. 오늘 완전 징징데이지. 또 찾아야 되네. 있는 것 중에. 알겠습니다. 그럼 빨리 얘기를 해주시지. 아, 오늘 또 푸니타님이 그랬구나.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프리미엄 특전 릴레이를 소개합니다. 올 한해 지혜의 풍요와 더불어 삶을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3프로TV가 전격 지원해드립니다. 의자계의 명품 허먼 밀러 1년간 쭉 50만원 특별 지원해드리고요. 5월에는 무려 3개의 문화 특전을 더 쏘겠습니다. 1분 전성 매진의 신화 뷰티풀 민트라이프 페스티벌 초대권 증정과 화제의 기대작이죠. 영화 범죄도시 2 최초 시사회 티켓도 드립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고더코 프로의 프리미엄 골프 특강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최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해드리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